안녕하십니까. 풍리당 대표 김병준 작가입니다. 새해 인사 삼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풍리당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풍리당 보라스 아버님의 소리를 보고 듣고 또 흥이 나시면 따라 불러주신 꽤 많은 분들, 그런 여망의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올해로 풍리당 1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년이라고 하는 풍리당을 좀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열어야 하는데 풍리당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소리할 날을 준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심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 풍리당 그 시작할 때 아주 소박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거 소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원받거나 어디에 손을 벌려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11년을 해왔던 게 아닙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의 회비와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이 가진 그런 재능으로 이 풍리당을 11년 동안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 방송이나 좀 열심히 전념을 하지 무슨 그렇게 영상을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막 올려가지고 눈을 어지럽게 하느냐, 어지간히 좀 올려라, 그렇게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도대체 얼마나 올려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 풍리당 11년을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걸 보니까 제가 KBS에서 남상일 명창이랑 그 전통으로 솔길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국악방송에서 김종혁 선생님이나 김영하 명창이랑 했던 우명골 상사대야, 또 이종구 탤런트 이종구 선생님이랑 했던 또 상암골 상사대야, 또 이정일 명창이랑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방송물에 관련된 그런 영상 미디어를 셈해 보니까 한 500여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방송 관련 또 김병준이 취재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 공연물, 그 다음에 어디 전시, 이런 그 문화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영상물들이 좀 있고, 그리고서 상당히 많은 편이 우리 보라스 아버님의 판소리와 남도창, 단가, 육자배기 흥타령, 이 배우기 미디어였습니다. 전체로 헤아려 보니까는 4,480편이 오늘로 넘었습니다. 4,480편의 영상을 11년 동안 올렸습니다. 어디 따로 협찬받아서 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힘으로 그냥 했습니다.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예, 꽤 많이 올라갔죠. 예전의 것들이 우리 보라스 아버님은 지웠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그런 영상마저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때에 있어서의 기록이고 그때에 있어서의 진실이기도 하고 그때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정성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배우고 싶고 그런데 찾아가서 배울 수 없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자그마한 기회를 드리자, 영상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서 한 7, 8년 지났을 무렵에서 이제 국가에서 우리 풍리당의 그런 그 영상을 통한 대중 확산 또는 배우기, 대중교육 이런 것에 의미를 둬서 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방을 하기를 우리 힘으로 하자, 고집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보라스 아버님하고 저는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풍리당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장소, 새 공간, 더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리당 영상을 통해서 미국 LA라든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꾸준히 감사하다는 그런 연락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나올 때는 보라스 아버님에게 고맙다고, 해외에서 우리 국악을 배울 수 있게 영상을 열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사례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참국사 찾아보십시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도 있고 뉴욕에서 오신 분 말씀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보람이면 보람이고 자랑이면 자랑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코로나19의 시대를 이겨내고자 오질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돌아보니까 2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풍리당 초기에 우리가 불렀던 식당에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가 보라스 아버님이 유행을 시키기도 했던 풍리당 권주가라는 소리입니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떡떡 걸리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간다. 얼씨구야! 요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 때부터 우리 보라스 아버님이 이걸 불렀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식당에 갔더니 우리를 환영해주는 뜻으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두세 분이 한꺼번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그 소리를 부르는 그런 환영도 받아왔습니다. 또는 풍의당을 통해서 우리 보라스 아버님의 꾸미로다가 꽤나 많이 전파가 돼서 흥타령 꾸미로다를 보라스 아부창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 꾸미로다 꾸미로다를 배우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랑가며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 이산저산 이거 한국적 배우고 싶다고 문 두드린 분도 꽤 많았었죠. 저도 언간 이 우리 보라스 아버님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입에도 안 댔습니다. 저희 집안이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서편제 보성소리 저희 외갓집이 서편제 보성소리를 중흥시킨 어정광대로 알려지신 정흥민 명창님 저희 외조부님입니다. 정흥민 명창님 자제분이 정권진 명창님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심청가 보유자이셨습니다. 저희 외숙부님입니다. 저희 외가가 그렇게 큰 소리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또 어릴 때 외갓집 덕화를 입어가지고 어머니가 외갓집에서 저를 낳으시고 1년을 그렇게 외갓집 생활을 했고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저도 정흥민 선생님한테 공부하고자 그렇게 내려오셨던 성우양 선생님, 성창수 선생님, 조상현 선생님 그런 분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제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안에 내려온 그런 소리에 대해서 좀 40대 말까지는 정말 입도 뻥긋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라스 아버님이 저하고 같이 살면서도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소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 보라스 아버님한테 따로 소리를 듣거나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풍류당에서 배웠습니다. 풍류당에서요. 풍류당 발표회 2회 때인가 3회 때 제가 어찌나 죽을 썼던지 북채로 그냥 때려버릴 뻔했다고 보라스 아버님이 그러대요. 그 뒤로 한참 놀래가지고 입을 좀 못 댔다가 겨우겨우 또 떼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도 소리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디 가면 요즘은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 정도 물이 들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창밖에 국화를 심고 이 다음에 지르는 것은 어려워요. 여기서 잘못하면 삑사리 나니까 못 질러요. 겁나서. 그렇게 불러요. 그거 누구 덕입니까? 내 풍류당이죠. 그리고 보라스 아버님 덕입니다.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세월을 지나왔더랬는데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도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목에다 재갈을 채워서 마스크 쓰고 부를 수는 없노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벌써 이렇게 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엽니다. 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풍당이 열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보라스 아버님 요즘 무용 하신답니다. 무용 공부를 해요. 아, 승무 배우고요. 이제 살풀이, 삼고무, 북 세 개를 두들기고 치는 거예요. 예, 승무춤이랑 장삼 휘날리고 추는 승무춤이랑 그거 어디 뭐 무대 나가서 추고 싶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자신이 소시적부터 좋아했던 춤이었으니까 아까 뭐 같이 하시면 좋죠.
그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풍류당 회원 여러분하고 또 기본이라도 같이 한번 춤을 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붓가락이라도 이렇게 두들겨 볼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거 여러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풍류당 새로 문을 열 때는 단순하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냥 서로 발표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미디어로 또 영상으로 담을 거고 담아서 또 주변에 또 유포할 겁니다. 저 태평양 건너, 저 대서양 건너까지도 다갈 겁니다. 인도양 건너서도. 유튜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럴 거고. 우리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 7회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앞으로 또 합니다. 반이 많아지면은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해서 또는 뭐 무슨 요일반으로 해서 반이 많아지면은 그 반별로 독립 발표회도 가능하고요. 또 특별히 나는 내 소리를 좀 영상으로 한번 좀 남기고 싶다 그런 회원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회원의 무대도 자그맣게 사랑방 무대처럼 만들어서 해드릴 수도 있는 게 풍류당의 앞으로의 꿈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서 그칠까요? 여행도 같이 갈수 있습니다. 어디 좋은 곳, 소리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고장. 저 고창으로 가면은 예, 진채선으로, 예, 그다음에 그 현대 명창으로는 김소희 선생님까지. 신재호 한국의 뭐 섹스표라고 할수 있는 그런 판소리 12마당 사설을 다 정리하셨던 신재호 명창 그 고장, 거기 고창이랍니다. 진채선이 대원군의 그 사랑을 받았던 진채선이. 그런 고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소리도 할수 있고, 그런데 기행도 갈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가서 그 역사, 문화, 전통, 민속, 사람, 그 지역의 자연 풍광, 그리고 거기서 소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담고, 재밌지 않습니까? 풍류당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류당에서 또할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개인의 소리를 한번 꼭 남기고 싶다면 개인의 소리도 영상에 담아드리고, 개인의 얘기도 남기고 싶다면 저 인터뷰 뭐 600명 넘게 했습니다. 방송으로요. 인터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안에서 들은 얘기, 저희 어머님께 들은 얘기, 동네 어르신께 들은 얘기들을 참 많이 메모해 놨습니다. 그거 아주 그냥 구구절절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여시하면 나는 그때 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노라. 나는 그 시절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노라. 얼마든지 그런 우리의 사라져가는 구비문학들 전해온 멋진 우리들의 전승된 그런 마을 이야기들, 집안 이야기들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소리. 그런 얘기가 조금 더 커지면은 심청과 춘향가처럼 큰 얘기가 되고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못합니까? 해야죠. 나는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노라. 우리는 그런 얘기자리 펼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요? 풍류당 TV가 있는데 저희들이. 풍당에서 할수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저 얘기를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러겠습니까? 예, 소리하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북받쳐 오르니까. 그 며칠 전에는 제가 그 저희 외숙부님이기도 하고 국가무용문화재 신청가 보유자셨던 정권진 명창님이 저희 어머니 오빠 외숙부님이십니다. 봄 내려온다고 한참 그냥 이태전부터인가 막뭐 떠가지고 춤이랑 노래랑 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소리로 한참 떴지 않습니까? 원판 범 내려온다는 어떤 소리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판 범 내려온다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고 현대적인 범 내려온다 소리가 아니라 원판 범 내려온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저희 외갓집 집안에 정권진 선생님의 범 내려온다 소리도 잠깐 영상화해가지고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범 내려온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이민년이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랑이 기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호랑이 기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이민년이라고 해서 뭐 검은 그 호랑이라고 우리가 그냥 검은 호랑이야 내 품으로 와라, 꿈으로도 와라, 뭐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해서 호랑이가 나한테 기상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은 예, 우리에 갇혀 있는 쫄보. 쫀 호랑이 되지 말고 마음만은 우리가 우리를 박차고
세상 경계를 한번 박차고 나가서 가슴 한번 찢어지도록 한번 열고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세상 열어보고 싶은 게 이 호랑이 띠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떨쳐 나섰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갇혀서 무늬만 호랑이, 이빨만 호랑이인 갇혀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로 저 백두산에서 한번 어흥하면 제주도까지 그 바람, 온종용 풍종호라고 완전 그런 바람이 그냥 아주 촤악 호랑이 포효하는 바람이 그렇게 온 누리를 갖다가 한번 감싸서 나가는 그런 기상으로 우리들 마음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호랑이기 잠깐 좀 돌아보자 보니까 범 내려온다. 뭐 그거 제가 그 저희 집안 그 외숙부님 정권진 명창님 창으로 수군가에 나온 겁니다만 잠깐 올려봤던 겁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지금도 우리 산천에 있다고 하는 반가운 그런 소식 듣습니다만, 이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그 많은 일화 중에서 러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만주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바이코프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보면 한국 호랑이 새끼를 주워다가 길렀답니다. 만주 쪽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코프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 기록물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백두산 호랑이가 얼마나 영험하냐 하면은 이제 자식을 이제 뺏겼으니까 그 뺏긴 자식을 되찾고 싶어가지고 그 위험 지역으로 자꾸 출몰해갖고 호랑이 나타납니다. 멀리 이렇게 호랑이하고 대치하고 자꾸 애미가 쫓아오고 그러니까는 멀리 호랑이를 경의를 시켜야 되겠다. 기차를 태워서 새끼를 멀리 보내서 지금 이 백두산 호랑이하고 경의를 시키자 그래서 기차에다 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찌 그 영하든지 백두산 호랑이가 그 철길 앞에 막아섰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도 이 백두산 호랑이는 그 철길에 그렇게 나타나서 기차만 나타나면 포효를 하고 어느 때는 기차 철로에 서서 기차를 멈추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정이죠, 정. 어미의 정. 사람같이 지극한 어미의 그 정을 보여준 게 백두산 호랑이였다.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 또는 뭐 벵골 호랑이 이런 거하고 백두산 호랑이는 다르더라. 정. 의리. 우리 생각하면은요, 또, 백두산 호랑이가 또 의리가 있고, 정리가 있어가지고는, 계룡산 쪽에 무슨 오니탑인가 그 전설을, 설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백두산 호랑이가 고기를 먹다가 뱉다가 큰 놈이 그냥 목에 걸려갖고, 이제, 캐캐거리고, 죽게 생겼는데, 스님이 손을 넣어서 뼈를 빼줬다죠. 그 은혜를 갚고자, 백두산 호랑이가, 한 처자를 업어다가 줬다고 그래요. 처녀를요. 스님하고 처녀하고 같이 있게 됐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설화는 뭐 유명하고 잘 알려진 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온위의 맹세를 맺고 서로가 수행을 하는 그런 사이. 끝내 서로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끝내 서로를 범하지 않고 동정을 간직한 신앙의 그런 금자탑을 쌓았던 그런 이야기도 호랑이하고 관련해서 전해오고 있는 우리입니다. 실록에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남편을 살리려고 그 왕조실록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 태백산 쪽으로 해서 저 경상도 그쪽 산맥 쪽 그 밑에 지역 얘기입니다. 남편을 물어가는 호랑이를 부인이 장대 막대를 들고 쫓아가서 호랑이를 쑤시고 때리고 놔라, 놔라. 아주 온 동네가 다 쩌렁쩌렁하게 악을 쓰고 호랑이를 쑤시고 때리니 이 호랑이가 그 남편을 물고 가다가 궁둥이도 찔리고 옆구리도 찔리고 그냥 하도 얻어 터지니까는 아가를 벌려서 그 남편을 놔줬대요. 그거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요. 놔라, 놔라, 이놈아. 너 못 놓노. 내를 죽여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 장대로 두드러 패고 쑤시니 호랑이가 그냥 아가를 벌리고 놔두고 갔다잖아요. 그 아줌마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 우리 조선 여인, 저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존경합니다. 예. 그런 기계를 갖기도 한 우리입니다. 뭐 지금 호랑이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또 지도자의 입장에서 호랭이하고 관련된 그한 컷만 제가 얘기 드리면은 태조 이성계 행장이라라면 태조 이성계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실록에 그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조선 초기 쪽에는 왕이 호랭이 사냥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어느 한순간에 호랑이가 말 뒤로 달려들어서 말 꽁무니 쪽으로 올라타고 아가리를 벌리고 자 이성계 쪽을 으르렁거리는 그 찰나에 이성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으로 뒤로 돌아치기를 해서 호랑이 아가리를 내칩니다. 실록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가 떨어졌대요. 그 이성계가 호랑이하고 맞닥뜨리는 장면이 그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정면 승부에서 활을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팔을 뒤돌아치기로 후려쳐가지고 호랑이 아가리를 쳐가지고 거꾸로뜨리거나 그런 영웅담이 있습니다. 역시나 지도자는 뭐 하늘에도 내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건국을 한 지도자는 호랑이 한 마리 정도는 한 주먹에 뒤돌아쳐서 아가리를 내쳐서 박살을 내가지고 땅바닥에 나들목에서 잡아놓으라는 그런 정도 영웅담은 들어줄 만한 우리의 지도자상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싶죠. 우리 이 시대에도. 누가 이 시대에 무슨 호랑이하고 맞상대서 싸우랍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원과 한을 풀어주는 그런 한방 정도 통쾌하게 휘둘러주는, 아, 그게 멋있는 한씬 아닙니까? 그게 호랑이 치는 것보다 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한번 좀 그려보고 싶고 기다려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 우리에 갇혀서 먹이를 기다리는 호랑이, 무늬만 호랑이고 이빨만 호랑이인 갇혀있는 그런 호랑이보다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한번 가슴 한번 찢어지게 열어제끼고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한번 거친 데 없이 우리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 좀 호랑이 키우는 그런 데서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왔습니다. 그런 범의 기상,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 거친 데 없이 바람을 몰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자기의 목표 한 바,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상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풍리당 올해 3, 4월에 열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공간에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저희들이 한 20여 명 정도는 북 한번 치면서 소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저는 그게 자그마한 저희들의 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동네 이름이 낙원동이에요. 그 낙원동이요 참 재밌는 게 예전에 그 악사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낙원의 낙자가 음악하고 풍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음악 풍류면 즐겁죠. 예. 그 낙원동에서 우리 풍류당의 또 다른 일곱 번째 둥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섯 번 이사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일곱 번째 둥지를 마련해서 여러분하고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무용도 하고 가야금도 하고 합주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서 또 인터뷰도 해보고 개인 발표도 하고요. 우리 전체 발표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자료도 이렇게 한번 펴보고 제가 또 얘기하니까는 또뭐 고전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제가 저기 예전에 고전 공부를 좀 오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서오경에다가 제자백과에다가 경사자집 이쪽을 좀 나름 그 젊었을 때 누빈다고 누비면서 우리 고전 속에서 푹 빠져서 옛사람의 말씀과 행실과 지혜와 희노애락의 교훈들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한번 또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주변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준이 무슨 공자왈, 맹자왈, 노자왈 하겠습니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재미있게 우리 시대에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구절들. 다만
원서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됩니다. 예. 그걸 또 현대에 걸맞게 한번 다시 풀어서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겁니다. 이야기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장자, 이야기로 풀어보는 노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야기로 풀어보는 주역. 예. 이야기로 풀어보는 춘추, 좌전.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말을 좀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우리 풍의당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이러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봐주실 분도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몇 분이나 봐주시겠어요. 다만 이때의 제 진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날에 있어서의 봄날의 꿈이기도 합니다. 풍의당은. 그래서 풍의당을 열겠습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같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바람결로 전해지거나 물 한 잔처럼 내 몸을 적셔주거나 또는 어느 한숨이 나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콧노래처럼 자기 몸을 흔들어주면서 위로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민년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기상처럼 꺾이지 말고 나가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그 힘을 받겠습니다. 제게 힘이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